재밌게 시합했던 것 같고, 예, 조금 그래도 투수나 이런 걸 좀 많이 늘렸어야 됐었는데 그래도 원하는 투수로 좀 던졌던 것 같고요. 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또 그걸 또 나중에 시합 끝나고 나서 또 불펜 피칭하면서 또 개수나 이런 걸 채웠기 때문에 뭐 다음 게임에도 나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이닝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또 구정도 이제 테스트하면서 던질 것 같습니다.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고요. 사실 이제 몸이나 컨디션이 이렇게 좀 그래도 개막전에 맞춰서 한다면 좀 많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최대한 오늘 시합하면서 좀 스트라이크도 많이 던지고 여러 가지 변화구도 시험해봤는데 뭐 잘 된 것 같고요. 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또 10일 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제 컨디션 좀 올려가지고 내시 개막전에 맞춰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전체적인 9위는 그래 정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컨디셔닝적인 면에서도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뭐 또 이제 뭐 공도 많이 던지면서 여러 가지 경기 감각을 익히면서 조금 뭐 모든 포커스는 이제 개막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탈 없이 저도 뭐 자신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겨울에 캠프도 그렇고 대회 준비하면서도 조금 제 기아 팬분들의 함성이 좀 많이 그리웠었는데 오늘도 좋은 날씨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많이 던지고 열심히 던지고 시합 많이 나가가지고 또 좋은 모습 또 팬들이 많이 응원할 수 있게끔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